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은요,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의회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량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AI와 함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영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예.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우량 예. 선거 결과.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 그 우향우 네. 하고 있는데 극우 정당이 뭐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가장 최근에는 EU 선거를 했는데 제 친구 호세 코르데이로도 EU 선거에 오. 나갔어요. 스페인에서. 아 그래요? 나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어요. 네, 최근 몇 년간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죠? 아. 이렇게 북유럽에서는 뭐 굉장히 드러나고 있고 남유럽에서 이제 서유럽까지 동유럽까지 지금 유럽이 전체가 예, 유럽 전체가 지금 우향우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극우 정당이 부흥을 했고요. 스웨덴에서는 최근 선거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이제 정치 세력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 아주 극우들입니다. 이민자 문제, 경제 불안 이런 게 문제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이 오는 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스웨덴까지 가고 뭐 있진 않은데 네. 그 우크라이나나 그 옛날에 뭐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독일에 제일 가고 싶어요. 독일이 제일 부자니까. 독일에서 안 받아주면 그 다음에 프랑스로 가고 그 다음에 영국 가고 뭐 그자 이렇게 그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데는 워낙에 나라가 적어요. 그래서 네. 그 이민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요. 핀란드 같은 데는 신당 해서 그죠. 또 안보를 내세우고 뭐 불가리아도 극우 정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아무튼 서유럽에서도 지금 난리다. 프랑스도 지금 국민연합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네. 아주 그냥 지금 20대? 아 이분이 30대인가? 르펭. 르펭. 예. 예. 예,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렇고. 네. 예. 이런, 이유는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저는 영국 정부 20년, 그죠? 그, 저희 시어머니가 독일 여잔데, 독일. 그 시아버지는 저기, 그 유럽의 네덜란드, 더치, 그죠? 핀란드, 노르웨이 이름이에요. 저희 그 함순이. 아무튼 네. 이렇게 북부 유럽 쪽의 출신들인데. 걱정을 무진장하죠.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유럽이 그 옛날에 막 미국 다음에 유럽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인도 다음에 막 유럽은 그죠? 아주 쪼그라들고 있어요. 특히 영국이 그 브렉시트 해가지고 그죠? 탈퇴하고 난 뒤에 영국이 그냥 너무너무 쪼그라들어서 아무도 영국 말 안 들어요, 요즘에. 제가 영국 정부 있을 때는 그래도 콘서트를 좀 쳤어요. 이렇게 유럽이 급격한 우경화되는 경우는 주로 이민 문제, 그죠? 이민 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프랑스 같은 데는 맞아요. 제가 프랑스 유학 갔을 때가 1980년도인데 길거리가 하였는데 요즘에 가면은 까매요.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특히 공항이 까매요. 공항이. 예. 유럽의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극우 정당들이 이민 이제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이민이 들어오면은 그 이민자들에게 막 일자리도 줘요. 막 호텔도 주고 일자리 주고 그죠. 막 모든 거 먹고 살게 해주고 그냥 병원도 그냥 무료로 치료해주고 우리도 먹고 죽기 힘든데 이렇게 많이 나눠주는 그죠 그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선거가 우경화하는 현상이 바로 유권자들이 점점 더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점점 더 나빠질 거니까. 어쨌든 지금 유럽의 그 우향우 바람이 분 거는 사회 불안과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향우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구구 또는 우리나라에서 아스팔트 보수하고는 또 좀 진보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이 방향 자체가? 유럽은 우향우라 그래도 좀 진보적인 색채 강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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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우향우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기본 그죠. 사회적인 보장도 주장하고 네. 뭐 노동의 뭐 가치도 주장을 하고 하면서 너무 그죠 외국인들한테 뭐 나눠주지 마라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경제 신경 써라. 경제 신경 써라. 예. 경제 둔합니다. 이민 위기와
우세한 이유는 제가 밑줄 치고 있는데 우세한 이유는 이민 위기와 경제 둔화를 때문에 시민들의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굶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다 같이 망할 거야. 네,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이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이제 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에서도 사람들이 유럽연합에 그 막 극우파가 막 그냥 난리 날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진 않았어요. 예, 어. 그렇지 않았다. 이 지금 유럽 EU 선거가 27개국 유권자 3억 7,300만 명이 참여한 엄청나게 큰 선거예요. 근데 예, 예.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혐오 바람이 지금 예, 불었는데 예. 예상보다는 훨씬 적었다. 그래서 아, 예. 우파로 기울이는 것이 기울긴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좀 우혐오 바람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이 프랑스인데요. 지금 프랑스 흑수저 출신의 구구 청년 29세입니다. 이 청년이 그 지금 총리를 노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틱톡으로 이 정치를 흔드는 이름이 지금 그 이름이 안 나오네. 흑수저라고만 나오고 네. 네. 조르당 바르엘라라는 이 청년이 지금 차기 총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 유럽처럼 네. 미국도 그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뭐 저희 남편은 리버럴 데모크래치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 등록을 해서 그죠. 민주당이에요. 아, 역시 리버럴. 리버럴에서는 미국에서는 민주당 가족이다 이렇게 맨날 있었어요. 아, 민주당 가족. 맨날 연락이 와요. 민주당에서 지금은 투표할 때고 뭐 어떨 때고 이러면서 공화당에서 연락이 안 오고 그런데 이미 그죠 지난번에도 트럼프 찍었고 요즘에 바이든 빨리 이기죠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은 그죠 그걸 퍼줘요. 뭐 온갖 군데 다 퍼주니까 America first, 미국 first, 미국이 이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 영향이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유럽에 부는 우향우 열풍. 근데 이 우향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향우보다는 그래도 진보 성격이 많이 들어간 리버럴 데모크라틱 이런 정도로 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더 재밌는 내용으로 AI와 함께 또 우리들의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재밌는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